안녕하세요. 이번 체인징 스토리 발표를 하게 된 4대 3학년 반정원 선생님입니다. 약간 자뻑일 수 있지만 우선 저는 이번 연도가 되어 바뀐 게 아주 많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바뀐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1학년, 2학년을 거쳐서 이제 3학년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1학년 4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물통을 안 들고 다니면 목마를 때 물을 못 마시면 힘들 거라 생각하고 항상 물통을 들고 다녔었고 애들을 초등학교 때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선배가 2학년이든 5학년이든 수능반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반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들은 거지만 형 누나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1학년 중에 물통 들고 다니면서 반말하는 애 있대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형들이 불 끄라고 해서 싫다고 하고 커튼 좀 쳐달라길래 형이 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레드에 들어와서 형들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우고 최근에는 4학년 형들이 롤모델 만나게 하는 걸 보고 저도 계속 바뀌는 정확하지 않은 꿈이 아닌 정보보안설계분석가라는 정확한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레드에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이라면 저는 지심체 모두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는 레아 시간에 테스트한 지능검사에서 신체 지능이 가장 낮게 나왔지만 10바퀴를 뛰라고 하면 울상이 됐던 제가 이제 10바퀴를 뛰라 하면 그 정도야 금방 뛰고 끝내지 하고 뛰고 지력도 초등학교 때는 단평균이 90점이라면 저는 70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레드에 들어와서 코치님들께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반 1등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력과 체력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 덕만에서 불법을 하고 무지개 코치님께 팔이 보라색이 될 정도로 꿀꿍으로 맞은 적이 있고 1학년 때 노트북 불법으로 40바퀴를 뛰어보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3학년 초반에는 친구들이랑 슈퍼에서 도둑질을 하는 몰상식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분간 제 별명이 반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또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통해 많이 반성하고 깊이 생각해보면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레드에 다니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